안녕하세요. 어드밴스 스틸 초급과정 진행을 맡은 컨텐츠 크리에이터 SCK 이경미입니다. 오늘은 ASL 모델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핸드레일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레더와 스테어 모델링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더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프로파일과 옵션 값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스탠다드 드로잉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모델링 하는 부분도 스탠다드 드로잉 기준 하나를 샘플로 해서 직접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스틸을 실행해서 직접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모델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해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꼭 받으셔서 저와 함께 핸드레일, 스테어, 레더 부분은 모델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델을 받으셨다면 저와 동일한 이 모델일 거예요. 레더 같은 경우는 홈 탭에 익스텐디드 모델링에 보시게 되면은 어제 했던 핸드레일 레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홈 탭에 익스텐디드 모델링에 가시게 되면은 핸드레일 밑에 케이지 레더라고 있습니다. 케이지 레더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인서트 어 버티컬 케이지 레더 위드 더탑 at the UCS 포지션. UCS 포지션에 따라서 이 케이지 레더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건데요. 저는 UCS 월드 좌표로 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원하는 대로 아마 케이지 레더가 모델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UCS를 월드로 놓은 상태에서 레더를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지 레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스타트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높이를 하이트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저는 615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케이지 레더가 생겼는데 저는 이 방향이 아니라 이 케이지 레더의 방향이 지금 현재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도록 케이지 레더가 그리고 케이지가 이렇게 생기도록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델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 UCS의 Y 방향으로 해서 케이지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모델링이 지금 Y가 지금 이 방향으로 보고 있었을 때 여기 0이 있고 여기에 케이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케이지가 있게끔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y가 이 방향으로 와야겠죠? 이 방향으로 와야지만 이 0과 케이지가 저희 도면에서 원하는 대로 작업이 될 겁니다. 만약 y가 이 방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UCS 축을 Z 방향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Y가 이 방향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하실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케이지 레더를 클릭을 하고 스타트 포인트를 찍고 하이트가 6150 해서 인풋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본다면 크게 뭐 제대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케이지를 런해서 케이지를 넣게 되면 네, 케이지가 반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Y를 어떻게 보게 해야 될까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Y가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지우고요. 다시 UCS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Y가 이쪽을 바라보게끔 하고 로 케이지 레더를 선택하고 스타트 포인트를 찍고 높이 6150 하고 케이지는 타입 2 해서 하게 되면은 네, 도면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됐네요. CS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해하셨죠? 케이지 같은 경우는 UCS 축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Y 디렉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케이지에 대한 방향과 레더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니까요. 그 부분 꼭 주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케이지 레더를 이 방향이 맞으니까요. 모델링을 해볼게요. 6150.
이렇게 모델링 된 상태에서 레더를 봤더니 하이트 익스텐션, 그다음에 위드스가 있네요. 그러면 한번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스는 200, 200에서 총 400이네요. 400이고, 그다음에 렁에 대한 사이즈는 파이 22, 라운드 바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로 가는 바는 플랫 바는 65에 9짜리네요. 텐션 된 부분은 1400이네요. 1400. 렁의 간격은 300씩이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이나 이그 바닥에서 이 케이지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 여기까지는 1200에서 2400이네요. 케이지 시작되는 여기까지 높이가요. 매크로 박스를 더블 클릭하고요. 레더 6150이고 익스텐션이 얼마였죠? 1400이었죠. 그리고 위드스는 400이었습니다. 400이었고요. 섹션은 플랫바 스트링거가 65에 9였습니다. 65에 9가 지금 없네요. 10으로 할게요. 이 부분 섹션 추가하는 부분은 중급 과정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요. 중급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플랫바 65에 9가 없으니까 플랫바 65에 10으로 스트링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롱은 라운드 바였죠. 그래서 RD 22로 해서 라운드 바라 좀 스트링거가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롱 디스턴스는 지금 300이었어요. 그래서 300 맞고요. 포지션은 미들 맞죠? 그리고 롱에 대한 스페이싱 부분은 각그 저희 스탠다드 기준으로 해서 디스턴스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런 개수가 몇 개인지 해서 넘버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스탠다드에서 개수를 표기하진 않고요. 디스턴스를 입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디스턴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케이지가 넌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는 케이지가 있는 케이지 레더였죠. 타입 1 같은 경우는 각각 형태들이 달라요. 레트앵귤러 타입, 그다음에 타입 2번, 그다음에 타입 3번, 그다음에 타입 4번. 이렇게 다른데 저희는 타입 4번이기 때문에 4번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투 퍼스트 브레이스 여기까지가 저희 아까 2000 미니멈 2200이었죠. 그래서 220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브레이스에 대한 섹션을 지금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75에 6이었습니다. 그래서 75에 6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브레이스 디스턴스입니다. 보니까 디스턴스가 지금 750으로 되어 있는데요. 브레이스가 보면은 75에 6으로 되어 있고, 스페이싱은 1200으로 되어 있네요. 브레이스 간격은 1200이었어요. 1200. 했더니 간격이 벌어졌죠. 밴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인사이드로 되어 있는데 얘를 아웃사이드로 하면은 이 밴드가 바깥으로 가고 그다음에 센터 하게 되면 센터로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 스탠다드 기준은 인사이드니까요. 인사이드로 해주면 되고요. 도면에서는 저희 버티컬 바로 되어 있는데 얘가 얼마였죠? 얼마였죠? 30에 6이었습니다. 그래서 30에 6 해주고요. 그리고 각도가 40도였죠? 버티컬의 각도가 40도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저희가 스탠다드 드로잉 기준으로 해서 롱으로 바꿔주고 스트링거라던가 버티컬 바라던가 그다음에 케이지 레더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요. 얼마든지 스탠다드 기준으로 해서 이 값들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레더에 대해서 레더와 레더 섹션에서 스트링거와 롱에 대한 섹션을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롱에 대한 간격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케이지로 가서 케이지에 대한 형태, 타입을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케이지가 바텀에서 얼마만큼 옵셋돼서 이 케이지가 시작되는지, 결국은 브레이스에 대한 높이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케이지 그 브레이스에 대한 R값이라던가 그 런과 그다음에 이 케이지에 대한 센터까지 디스턴스 부분을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밴드, 버티컬 바에 대해서 개수와 각도 혹은 그 섹션 타입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스탠다드 기준에 따라서 이 케이지에 대한 인풋 값들을 수정을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스탠다드 드로잉 기준으로 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테어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어 같은 경우는 제가 스테어 작업을 할수 있게끔 미리 스케치선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케치선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어 같은 경우는 홈탭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스테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스테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스테어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데요. 디폴트는 스타트와 엔드 포인트를 지정하는 거와 그다음에 랭스를 스테어에 대한 랭스를 알고 거기에 대한 앵글 값을 알게 되면은 그거는 1번으로 여기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나는 하이트와 앵글을 안다면 2번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스타트하고 엔드 포인트를 찍을 거기 때문에 0번 디폴트로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포인트 여기서부터 세컨 포인트 여기까지 그리고 스테어를 미들로 할 건지 라이트로 할 건지 레프트로 할 건지를 물어보네요. 그래서 저는 2번을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스테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스테어도 이제 인풋 값들을 봐야 되겠죠? 이 스테어에 대한 랭스와 하이트를 안다면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또 해주실 수가 있고요. 네, 스트링거 같은 경우는 C형강 찬넬 200에 80에 7.5에 11을 쓰네요. 그리고 이 스트링거와 스트링거 사이에 간격은 미니멈 1000입니다. 그럼 저희가 1000으로 해줘야겠죠? 스트링거는 저희 찬넬이었죠? 코리아 찬넬이고 200에 80에 7.5에 11이었습니다. 이 볼트라던가 이 부분은 여기 지금 되게 많이 있죠. 스레드 사이즈는 어떻고, 볼트 타입은 어떻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은 스레드와 라이저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이 타입, 스레드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스레드 타입을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볼트가 어떻게 되고 슬롯이랑 그다음에 M10짜리 두개 해서 이런 볼트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커넥션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 커넥션 관련해서는 중국 과정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간단하게 지금 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커넥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중국 과정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는 타입 1이고요. 그다음에 디멘전인 건 하는 건데 슬롯홀 아까 말씀 제가 디멘전이랑 슬롯홀 해드렸던 거이 부분이 이제 입력 값들을 다 넣어 슬롯홀하고 여기에 대한 다이아랑 이러던가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커넥션을 빼고는 지금 스레드 타입이고 저희 지금 이 타입 맞고 하니까 그냥 디폴트로 우선은 정의를 할게요. 작업하셨다면 네임을 줄게요. 그래서 스테어 테스트로 하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로 가서 얘를 분류 값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 이 구간도 스테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하고요. 퍼스트 포인트, 세컨 포인트 찍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2번이니까 이렇게 엔터 하게 되면은 스테어가 들어왔어요. 값을 보면은 스트링거가 다시 UPN 채널로 되어 있네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할 거잖아요. 아까 저장했던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스트링거가 코리아 찬넬로 여기서 지정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그대로 얘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테어라던가 이런 부분도 미리 라이브러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스테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핸드레일이 또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레일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 저번 시간에 했었죠? 하단 클릭하시고, 그럼 셀렉트 오브젝트를 누르라고 합니다. 셀렉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타트 포인트, 여기서부터 엔드 포인트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테어에 대한 핸드레일도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스탠다드 기준으로 해서 얼마든지 값을 바꾸실 수가 있겠죠. 반대쪽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핸드레일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스테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레퍼런스 라인만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모델링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어 부분도 완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그레이팅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렉탱귤러로 해서 포인트 찍고 하면은 바로 만들어지죠. 그레이팅 같은 경우도 그레이팅에 대한 티크니스라던가 이런 머터리얼 부분을 얼마든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팅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래서 핸드레일만 하면 되겠네요. 하고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하게 되면 이렇게 핸드레일이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핸드레일, 그레이팅, 스테어, 레더를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린 모델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금 제가 했던 요 레더, 그리고 이런 스테어, 그리고 그레이팅, 핸드레일 부분 꼭 직접 실습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편에 걸쳐서 ASL 모델링을 직접 실습을 해 보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ASL 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리니어 멤버들보다도 이런 ASL 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더 많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모델링 부분은 모든 강좌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넘버링을 시작으로 해서 물량 산출과 도면화 부분을 진행을 할 텐데요. 남은 새 강좌 도면화와 물량 부분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